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참 시장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그죠? 멋진 일을 벌이고 있죠. 자, 그런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멋진 일을 벌였습니다, 진짜로. 자, 한번 보시죠. 그동안에 끊임없는 매도를 통해서 외국인이 열흘 동안 매도해서 시장을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부로 하여튼 시장을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특이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1조 1229억을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요. 아침까지만 해도 매도로 들어왔었죠. 아침까지만 해도 매도를 하다가 예,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매도 일변도로 가다가 막판에 3시부터 매수로 갑자기 급격하게 매수로 가담했고요. 코스피는 아침부터 예, 좀 매도하다가 10시,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도 매수하다가 예.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 매수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겠죠. 환율이 예,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그동안에 오르다가 자, 그러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했는지 한번 다시 일별 상황을 가서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일별을 보면 지금 거의 거래소가 8월 9일부터 다음 한번 더 볼까요? 보면 예, 오늘 처음으로 1조 1000억을 샀는데요. 그전까지는 뭐 8949 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되는 매도를 1조 하나 둘셋넷 다섯 지금 차트가 올라가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보통 한 열흘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놓지만 오늘은 정말 멋지게 코스피 지수가 막판에 55.08포인트로 올라갈 정도로 강력한 그 상승세를 이끌었다. 달라진 건뭐 있나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 해외 차트에서 보면 DRAM 익스체인지는 역시 예, 떨어지는 것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죠. 또 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예, 어제부로 신고가를 냈죠. 신고가를 내고 지금 있으니까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자, 외국인들이 어떤 걸 이렇게 많이 샀나요? 삼성전자를 샀겠죠. 그렇죠? 삼성전자를 2.82% 올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럼 과연 얼마나 샀나? 자, 한번 두 개를 보겠습니다. 종목 잠정으로 가서. 자,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이 99만 주 샀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470만 주를 샀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뭐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느니,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죠.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드디어 LG화학은 그 지금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면서 역시 삼성 SDI가 2차전지가 또 올라가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줬다. 자, 다시 79만 3천 원이 됐습니다. 이때 살 때만 해도 그죠? 전기차 끝났다? 아, 전기차 안 끝났죠. 자, 이래서 종목들이 전기차가 오늘 가장 강력하게 나간 것은 물론 이제 반도체도 여러 가지 나갔지만 특히 역시 원익 PN이가 박스를 강력하게 돌파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LNF가 상당히 오늘 좀 강세를 불렸습니다. 자, 이 그러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이렇게 추세를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있어야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들고 가는 투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가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건 제가 뭐 유료 방송에서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지. 주가는 이렇게 하는데 다 흔들려요. 그래서 다 잘라버립니다. 못 들고 갑니다, 이렇게. 이걸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수익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뭐 21 기법에서 맨날 뭐 잘라먹는다, 못 잔다 그래가지고 커지지도 않고요. 이런 멋진 일을 벌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주식을 들고 가서 수익이 커지는데. 자, 반도체는 뭐 계속 2차 전지는 계속 가는 거고요. 또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은 더 많이 가겠죠. 그죠?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너무나 전문가에 의지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도주가 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주도주 뭐 사야 됩니까? 당장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또 나갑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울까요? 참, 저는 보면 안타까워요. 천천히 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뭘 한꺼번에 급 나와라 뚝딱 이렇게 급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꾸준히 갖고 가서 개인 투자자의 가장 약점은 뭐죠?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고 일단 공부가 안 됐으니까 탐욕이 제일 먼저 앞서는 거예요. 자, 탐욕과 공포. 이 투자에서는 분명히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탐욕. 그죠? 또 뭐죠? 공포.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견디지를 못해요. 수익이 크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도 공포, 떨어져도 공포입니다. 거의 초보자들을 얘기해 보면, 떨어져도 공포, 올라가도 공포예요. 또, 주식을 사면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탐욕이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탐욕이 앞서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쉽게 탐욕을 부리면 내가 돈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주식을 사면 무조건 그죠? 몰빵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563만 명이 1, 2, 3 종목으로 몰빵돼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빵해놓고 장기 투자한대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자, 이것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뿐이 없습니다. 아, 공부 없이 그저 수익만 내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을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주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 공부가 됐을 때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게 되고, 또 하나 인내심이 생기면서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조급함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조급합니다. 빨리 먹어야 됩니다. 급등주 먹어야 됩니다. 상한가를 먹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은 나지 않고, 그죠? 상승할 때, 어떡하죠? 상승합니다. 그러면 대번에 쫓아가서 추격 매수 들어갑니다. 아, 나만 빼놓고 간다. 그래도 쭉 떨어지면 또 손절합니다. 올라갑니다. 추격 매수 들어갑니다. 떨어지면 손절합니다. 자, 그러면 동국 제강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디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서 살까요? 이런 데서 살까요? 이런 데서 살까요? 안 삽니다. 어디서 삽니까? 나 빼놓고 급등 상한가 간다고 쫓아가 사는 거죠.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는 겁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공부 없이 돈을 벌수 있다고요? 이걸 참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주도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더니, 그죠?
유료 방송에서 당장 주도주 방법, 그럼 새로 신규 들어오는 사람이 주도주한테 하는 뭐 스케줄이, 공부에 대한 스케줄이 쭉쭉 있어가면서 거기 하나하나 그걸 배워서 내가 그죠 정석으로 가는 길이 뭔지, 주식을 어떻게 그죠 이해하고 어떻게 주식을 사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재무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이걸 통해서 어떻게 들고 갈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장 주도주를 내놓으라. 들어오자마자 주도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나하나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지도 않고 급나라 뚝딱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돈 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돈 벌지 못합니다. 있는 돈 다 까먹습니다. 빨리 주식장을 떠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실패할 확률이 99%. 어쩌다가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것은 결국 모래성 위에 집을 졌다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천천히 배우면서 비중을 지켜가면서 주식 투자 3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분산의 원칙.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비중의 원칙. 세 번째가 뭐예요? 자금 관리의 원칙. 이걸 안 지키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나요? 축구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죠? 체력. 두 번째가 뭐예요? 주력. 세 번째가 뭐예요? 기술입니다. 체력이 없는 사람 가서 축구해봤자 몇 분 뛰지도 못하고 무너집니다. 두 번째, 달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뭐죠? 기술이어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갖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는 기본기가 있는 거죠. 기본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 차이가 있나요? 자,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기본 원칙, 3원칙을 지키라는데 안 지킵니다. 빨리 주도주 주세요. 급합니다. 주도주가 뭐예요? 빨리 그거 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될까요? 제가 주도주를 가르쳐줘도 주도주를 사고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인내와 배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줘도 여러분이 못 들고 갑니다. 자, 건설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3기 신도시 때문에 나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걸 들고 가나요? 예? 시현대건설. 이런 걸 들고 가나요? 예? 코오롱 글로벌. 자,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나요? 떨어지면 다 잘라야 되나요? 자, 분명히 3기 신도시 때문에 주도주가 가는데, 그럼 얘만 가느냐고요.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도주가 가려면 역시 모두 가요. 시멘트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3기 신도시니까. 이게 왜 신고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만 급하죠. 그죠? 마음만 급합니다. 이런 걸 볼 줄 아는 공부를 해야, 그죠? 어떤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고수익을 낼지 고민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영업을 잘하는지, 두 번째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수할 타이밍이 어딘지, 이런 걸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서 알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 없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은요, 진짜 공허한 매열이에요.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을 제가 지나와서 보면 제 방에서도 공부하는 투자자들은 수익이 좋아요.
공부 없이 문자만 받는 투자자들은 수익이 좋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문가는 70%다. 그죠? 여러분이 30%예요. 전문가가 100%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30%, 여러분이, 그죠? 예? 투자자가 30%예요. 이렇게 합쳤을 때 100%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필요 없습니다. 종목만 주세요. 과연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더더구나 좋은 종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수익도 다 뺏길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또 설사 좋다 한들 그죠? 여기서 이만큼 넘어가면 무서워서 다 팝니다. 들고 가지 못해요.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고점 아닌가요?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다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것이 어떤 투자를 가져올지 여러분 고민해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는요. 그죠? 투자는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투자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상장 폐지의 위험을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있는 주식도 다 털릴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좋은 종목을 갖고서 그죠? 포트를 짰을 때 모든 종목을 수익 내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 왜 들고 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죠? 자, 돌아온 외인들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자, 다시 재상승으로 갈지는 나쁘지 않은 걸로 봐서 여러분들은 다시 예,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여러분은 좋은 종목. 또 하나 오늘 그 KD 그 BK 뉴딜 지수 구성 종목이 정기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재밌죠? 뉴딜 지수가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왔고요. 크래프톤 게임즈에서는 크래프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SKI 테크놀로지가 들어왔고요. 바이오 종목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는 KG 이니시스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게임 종목에서 아까 크래프톤이 들어온 것처럼 또 하나가 데브 시스터즈가 들어왔습니다. 한미약품 데브 시스터즈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무조건 다 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이거는 상당히 많이 갔죠. 아프리카 TV를 여기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보고서 매수했다면 수익은 굉장히 커졌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분석 안 하죠. 그죠? 데브 시스터즈. 자, 얘는 뭐 가다가 지금 추세가 하락 중이니까 추세가 하락 중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트에 담아서 갈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좋은 일을 벌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공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연구해서 확실한 차트 기법과 기술적 분석과 재무 분석을 제대로 배우고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만 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공부에 전념해서 행복 투자로 모두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